네, 이데일리 TV입니다. 네이버, 알체라, 예스24, 한국 FNB, 에코프로 HN, MPC, 현대모비스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는 KH바텍, 에이프로, 알체라,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에코프로 HN, SK하이닉스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자, 매일경제TV입니다. MC넥스, 카카오, 네이처셀, 한국금융지주, 예스24, 덴티움, 이눅스첨단소재, HB, 솔루션까지 올라왔네요. 자, MTN 보시죠. 포스코케미칼, 네이버,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알체라, 이오테크닉스, 예스24 MPC까지 선정했습니다. 네, 종목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예스24고요. 다시 한번 이제 국내 IPO 쪽으로 관심을 가지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요거 좀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어쨌든 카카오뱅크 공모 청약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기관 수유 예측이 제 눈을 좀 보시면 2,585조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게 2,585억인가? 이게 좀 착각이 될 정도로 상당히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유입되게 되면서 예.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그리고 지금 조금 전까지 카카오뱅크 일반 공모 또 경쟁률을 보니까 증검 기준으로 한 20대 1 정도 이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카카오뱅크 인기가 그만큼 좋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만에 국내 IPO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관련주 강세를 보이는 것도 상당히 오랜만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일부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6일 날 상장일이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어찌 보면 단기 변동성을 노리고 들어간다라면은 오늘 조정이 어찌 보면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세의 G24하고 S24가 지난주 금요일 아시다시피 상한가에 들어갔거든요. 예. 이렇게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러면. 그럼 어찌 보면 오늘 같이 좀 조정이 나오고, 그리고 기관 수요 예측이라든지 경쟁률을 봤을 때, 아, 일정부 흥행이 되고 있구나. 그리고 이 국내 IPO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게 상당히 좀 오랜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SKIE 테크놀로지도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SKIE 테크놀로지만의 그 잔치로 끝이 나버렸거든요. 예. 관련주 강세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점을 보게 된다면 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관련주 강세를 보인다라는 것들이 어찌 보면은 그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먹을 게 그래도 있다. 숟가락 좀 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뭐냐면 자, 이게 IPO도 이게 순환매라 해야 될까요? 이게 트렌드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자, 작년 잘 한번 생각해 볼게요. 2020년 작년에 보시면은 SK바이오팜, 빅히트 상장하게 되면서 관련주 진짜 많이 강세 보였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로 넘어오게 되면서 올 초에 2월 달에 KCTC, 동방, 쿠팡 관련주 그러니까 국내 IPO에서 해외 IPO로 넘어갔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그 삼성 스펙 이후가 왜 그 메타버스 관련주 안 묶인지 모르겠는데 올해 5월 달에 스펙 관련주가 초강세였거든요. 예. 근데 그 스타트를 끄는 게 누구냐면 삼성 스펙 이후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삼성 스펙 이후가 그 메타버스 플랫폼사 MPD인가요? 그 회사를 흡수합병 그 회사를 우회 상장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삼성 스펙 이후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 스펙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흐름을 한번 짚어보게 되면 국내 IPO, 해외 IPO, 그리고 스펙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국내 IPO로 좀 조금 넘어오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오늘 카카오뱅크 뿐만 아니라 마켓컬리 관련주도 강세고 크래프톤 관련주도 강세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국내 IPO 쪽으로 조금 분위기가 넘어온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재미있는 리포트를 봤는데 오늘 BNK 투자증권에서 매도 리포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기도 전에 이런 매도 리포트가 나오는 게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보기엔 좀 견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어떤 부분을 지적했냐면은 비이자 이익 부분 그리고 대출 성장 지속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평가 매력이 큰 기존 은행주를 보라. 기존 은행주를 보라는 얘기예요. 카카오뱅크 보지 말고 자기네들 봐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좀 딴지를 걸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찌 보면 시기적으로도 그렇고요. 네, 그죠. 네. 카카오뱅크가 왜 인기가 있는지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젊은 사람들 어떤 트렌드에 맞는 상품들과 그리고 어떤 그 트렌드를 만들기 때문에 카카오뱅크 인기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런 트렌드가 이어지다 보면은 기존의 어떤 상업 커머셜 뱅크, 상업은행 역할뿐만 아니라 이제 뭐 투자은행 부분도 분명히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BNK 리포트 물론 상장하고 난 다음에 조금 약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 이 리포트는 조금 딴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시 한번 결론 내보자면은 뭐 얘기가 좀 세분했는데 결론 내보자면 어쨌든 카카오뱅크 상장하기 이전에 한세의 S24라든지 예스24 같은 종목들이었던 변동성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공무수청약 자제하라 이런 리포트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지는 않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예스24 이야기 나누면서 카카오뱅크 관련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까지 좀 나눠봤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갈게요. 어떤 종목 볼까요? 두 번째는 에코프로 HN이란 종목인데 종목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까지 상승해도 되나 싶을 정도 너무나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엄청나네요. 네. 출발점을 한 15만 원부터 보게 되면 37만 6천 원. 그러면 더블 가고 한 150% 거의 그 정도 상승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 이게 이유를 보게 되면 지금까지도 무상증자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서 주주들 가치 재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무상증자 실시하기 전에 급등한 종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HN은 너무 많이 급등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시장에서 어찌 보면은 가는 종목들의 수급이 너무나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종목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쨌든 실적 잘 나오는 것도 동일하고요. 주주 가치 재고 동의합니다. 예. 그러나 무상증자가 결코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세 줄 더 준다고 합니다. 근데 과연 세 줄 더 주는 걸까요? 아니거든요. 한 주가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주가 네 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무상증자 권리를 하게 되면은 지금 주가가 유지가 안 되잖아요. 만약에 이걸 4로 나누게 되면 37만 6천 원이기 때문에 한 9만 천 원? 그러니까 한 주를 가지고 있을 때 37만 6천 원인데 무상증자 하고 되게 되면 네 주를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그 주식의 주가가 9만 천 원이다. 뭐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주주가치 재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주가를 많이 띄우긴 하지만 무상증자 하고 난 뒤에는 그렇게 딱히 도움이 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 좀 이슈가 됐던 휴젤 같은 경우도 200% 무상증자 했거든요. 근데 무상증자 하고 난 다음에 한 1년 가까이 주가가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감안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탄소 배출권이라는 이 호재가 무상증자 이후에도 한번 반영이 될까? 에 대한 부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매수 관점보다는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영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이제 지정이 될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주가의 어떤 상승이 이제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만큼 좀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또 반대로 가파르게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눈치 작전이 누가 잘 팔고 나가느냐 뭐 그런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수익 실현 잘 하고 나오는 게 지금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포인트시고 오늘 전반적으로 어쨌든 탄소 배출과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다 상승 흐름입니다. 그 중에서도 뭐 가는 종목은 간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16% 워낙 큰 급등력을 지금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리스크적인 관리는 할 필요가 있다. 보유자의 관점이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자, 에코프로 HN까지 얘기를 들어봤고요. 자,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네, 최근에 너무나 뜨겁죠, 메타버스. 거기다 오늘 마크 주커버그가 또 불을 질렀어요. 그러니까요. 이러다가 진짜 어디까지 갈지 좀 감이 안 잡히네요. 물론 트렌드이긴 하지만 너무 좀 가파른 게 계속 억지로 뭔가 이어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건 기분 탓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들도 좀 나왔었는데 이게 계속 가니까요. 그러니까요.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시간차를 두고 새롭게 떠오른 수혜주. 이쪽으로 참 좀 피신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오늘은 좀 어떤 종목을 볼까요? 오늘 일단은 이거는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에. 그래서 일단 어쨌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마크 주커버그가 이제 불을 질렀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알체라든지 자이언트 스텝, 뭐 옵티시스 이런 종목. 옵티시스는 상가 갔어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 굳이 상가? 라는 그런 고민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알체라든지 옵티시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선식스텝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이런 종목 좀 피하고 지금 맥스트가 지금 내일 상장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맥스트 청약 경쟁이 6,763대 1이었어요. 엄청난 흥행이었죠. 그렇죠. 엄청난 흥행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맥스트에 조금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국내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해서 상장되는 회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상장 회사들만 지금 이제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비상장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예를 들면은, 한컴 MDS가 그 메타버스 플랫폼 비상장사 주식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많이 오른 종목들보다는 또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 덜 오른 종목들, 그게 어찌 보면은 핑거, 넵튠, 뭐 CMS 에듀, 이런 종목들도 부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CMS 에듀라든지 넵튠, 핑거 같은 경우에는 알체라든지 옵티시스라든지 자이언트 스텝 대비해서 많이 안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땐 조금 알체라 물론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더 올라갈 수 있지만 그런 종목들에 대비해서 조금 그래도 리스크 관리 좀 안전하게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뭐 핑크라든지 뭐 넵튠, 뭐 CMS 뭐 이쪽으로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런 핑거, 넵튠, CMS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메타버스 플랫폼사와 제휴를 하거나 아니면은 메타버스 플랫폼 비상장된 메타버스 플랫폼사였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맥스트가 내일 상장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한 번쯤은 그래도 흔들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알체라든지 뭐 옵티시스, 자이언트 스텝 이런 바이브 컴퍼니 뭐 이런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예. 한 번쯤은 조금은 지금 자리에서 한번 수익 실현 해볼까? 뭐 그런 고민은 해보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럼 알체라에 대한 네. 관점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알체라도 더 올라갈 겁니다. 더 올라갈 건데 거다? 여기서 지금까지 오른 것만큼의 주가 상승을 노린다? 그건 좀 무리가 있겠죠. 뭐 예. 하루에서 이틀 정도 뭐 단타 친다라면은 이해가 되지만은 지금까지 오른 걸 또 오른다? 그건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 이제 맥스트가 상장을 하면 이제 메타버스 관련 주들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들이 그렇죠.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네네. 대비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메타버스 계속해서 가는 섹터고 가는 종목들은 가기 때문에 그래도 긍정적으로는 그렇죠. 계속 봐야겠군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내에서 순환매? 그러니까 기존의 강세부터 종목 말고 새롭게 떠오른 수혜주? 이쪽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알겠습니다. 드네요. 알겠습니다. 네. 이 중에서 뭐 핑거, 넵튠, CMS, 에듀까지도 조금 좀 짚어주시기도 했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